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애절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오늘의 주인공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가수 임주리입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임주리 씨를 소개합니다. 1979년 데뷔해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냈지만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7년 전 당뇨를 진단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한 7년 전인가 이제 공복혈당이 240까지 이제 치솟고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도 이제 당뇨 합병장으로 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위기감을 느꼈죠. 엄마가 나중에는 식사를 못 하셨죠. 그러니까 이도 다 빠지시고 나중에 눈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다양하게 오신 건 당뇨 있는 상태에서 파킨슨스 증후군 때문에 9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9년 동안 돌보면서 당뇨의 무서움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답니다. 그렇게 7년여를 당뇨와 싸우며 보냈다는 임주리 씨. 연습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르고. 누구야? 온몸으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밥 굶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굶는 수준은 넘어서지. 네, 제가 이렇게 또. 아, 웬일이야, 네가 또 안 하듯. 도시락을 또. 아, 진짜. 어머나. 누구예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슈퍼스타 우리 가수 최아군이에요. 저랑 무슨 관계인가 물어보세요. 무슨 관계요? 라이벌 관계예요. 음악적인 라이벌. 네. 우리는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견제합니다. 이런 라이벌 관계예요. 까지가 장난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 같은 소리 하네. 왜 장난이야? 그만큼 열심히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사실 재하 씨는 임주리 씨의 하나뿐인 아들이랍니다. 서로 경쟁인 거예요. 도라에몽. 제가 어머님 당뇨 때문에 좀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머님께서 그 예전에 그 해외 공연을 갔다 오셔서 많이 편찮으신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아들을 낳은 직후 이혼을 결심한 임주리 씨. 그녀의 가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준 금쪽 같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겁니다. 덕분에 아들과 같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됐죠. 제가 오늘 이거 포켓 사왔어요. 잘했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렇지. 네. 어머니의 당뇨를 걱정해 아들이 준비한 점심. 먹어요. 네, 드세요. 잠깐. 왜? 잠깐. 넓게 있어, 넓게 있어. 뭘 또 준비해? 무퀴니빈. 가장 중요해, 이게. 혈당 관리. 요즘 임주리 씨의 건강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혈당 관리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챙겨 먹는데요. 루피니빈이라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당뇨에 좋은 콩입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요. 요건 딱 이렇게 어디든 뿌려 먹기 좋게 삶아서 가지고 다녀요. 혈당 관리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 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삶아서 물기만 빼면 되니까 크게 힘들지 않아요. 다른 먹을 것까지 다 챙기려면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샐러드나 포케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고 그렇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서 어떤 음식에 곁들여도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데요. 야채하고도 이거 버섯하고도 굉장히 조합이 잘 돼가지고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돼. 진짜 맛있다. 이걸 섞어서 먹어봐.
먹는 것을 깐깐하게 관리한 덕분에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지금은 그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고요. 아들이 인생까지 바꿨는데 당뇨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혈당 관리를 했죠. 건강해 아들이랑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젠 당뇨 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행복한 가수 임주리 씨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저도 참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임주리 씨의 신의 한수. 당뇨콩이라고도 불리우는 루피니빈인데요.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죠?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약용작물로도 재배되어 온 유서 깊은 콩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가장 영양이 높은 식품으로 이 루피니빈을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기 1000년경 당뇨 증상을 처음 소개한 페르시아 의사는 항당뇨 식단으로 루피니빈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영양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럽 전역에선 슈퍼푸드를 넘어선 하이퍼푸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 물론 유명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로 당당히 루피니빈 메뉴가 올라있답니다. 루피니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 약 50가지가 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에선 국가 차원에서 루피니빈을 활용한 요리와 영양정보 등이 담긴 전용 레시피북도 출시됐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건강음식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는 전 세계 80% 이상의 루피니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선 약 50만 톤의 루피니빈 식품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루피니빈이 당뇨콩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완두콩, 강낭콩들과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면 루피니빈의 단백질 함량은 강낭콩보다 약 3배가량, 완두콩보다는 약 5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을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가운데 콩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식단 내 단백질 35%를 콩 단백질로 섭취했더니 공복혈당 수치와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100%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에 비해 단백질은 소화 과정 중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되게 되며 소화 속도 자체가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경우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높아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